예,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에는 이코노미스트 정대훈 기자 모시고요. 딥페이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딥페이크 문제가 기술, 특히 이제 AI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 사실은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런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만드는 사람은 되게 뭐 큰 도덕적이나 죄책감 없이 뭐 그냥 그 기술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이 피해자는 이게 뭐 인생에 아주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딥페이크 문제 정치권에서도 뭐 제도적인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요. 도대체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IT적인 측면에서 오늘 정대훈 기자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에서 벌어진 이 외설적 이미지 합성 문제, 이거를 이제 정 기자가 단독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기도 했던데. 맞습니다. 일단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네. 이거가 규정이 있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이건지? 그거 네.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일단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제 얘기하려면 딥페이크가 뭔지부터 좀 그렇죠. 짚어봐야겠는데요. 딥페이크라고 하면 AI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미지 편집 기술을 활용해 사실과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데요. 기술 자체만 본다면 영화나 예술 분야에서 쓰일 수 있고 돌아가신 분과의 대화를 나누는 식의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족의 심리치료 등에도 쓰일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성착취물 제작이나 사기 등의 그렇죠.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음란물에 연예인의 얼굴을 덧씌우거나 지인의 모습을 반영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성착취물 제작뿐만 아니라 유명인을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는 데도 쓰이고 있어서 피해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쪽에서도 계속 문제가 돼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 그다음에 금융당국, 그다음에 그 방송 쪽, 이제 방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좀 대책 마련에 좀 부심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좀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 피해가 크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나왔던 조사 중에서 예. 좀 충격적인 결과가 좀 담긴 보고서가 네. 좀 있는데요.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발표한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5,820건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무려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으로 조사되었고요. 이게 K 소위 말하는 한류 영향이 좀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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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시큐리티 히어로가 이런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한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장 표적이 되는 나라라고 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인이 많이 등장하는 점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특히 미성년자가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좀 보면 딥페이크 범죄 사건 관련된 피해자의 60%가 미성년자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사건 피해자 527명 중 무려 315명이 10대로 집계됐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피해자 역시 대다수가 10대로 나타나는데요. 만드는 것도? 네. 예. 아무래도 좀 신기술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런 좀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87명이었고 이 중 무려 324명이 10대였는데요. 비중으로 보면 그 83.7%가 10대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 중에는 10대 이상 14세 미만, 그러니까 촉법 소년도 66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린 학생들이 피해도 피해지만 직접 그렇죠. 가해자가 네. 되는 건데 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만큼 하고 이걸 하느냐. 그렇죠. 그들한테는 네. 일종의 놀이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초창기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말 근절하고 네. 뭐 표현 좀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때려잡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이거는 예, 예. 그게 나이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책은?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기술 자체가 신규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런 피해 자체가 이제 좀 생소한데요. 어쨌든 피해가 좀 확산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으로 불리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이는 물론 이를 이용해서 협박 강요한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한 이도 처벌 대상에 올랐는데요. 시청해도? 네, 맞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을 편집 배포한 이도 처벌 법정형이 기존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이제 상향됐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예.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근절 활동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디지털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한라인을 개설했고 전담 검사의 수를 좀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지난 8월 28일 기점으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근절을 해야 되거든요. 처벌 수위도 이것도 그냥 어중간하게 하면은 또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고 또 이게 앞서 잠깐 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어린 학생들이 이거를 좀 현재 맞습니다. 많이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 뭐 이렇게 해당이 돼서 이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촘촘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초반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이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그렇죠. 안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 부분을 네. 당국에서 좀 잘 알고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잠깐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노우 맞습니다. 이게 앱인 거죠? 네이버의 그렇죠. 자회사고 네. 기업 명이기도 하고 서비스 명이기도 합니다. 하고 네. 여기에서 이 AI가 외설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그런 오류를 일으켰다? 네, 맞습니다. 이게 취재하신 건데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 네이버 자회사죠. 스노우가 운영하는 카메라 사진 보정 앱에서 네. 연달아 AI 합성 이미지가 외설적으로 바뀌는 사고가 난 건데요. 스노우와 소다란 앱에서 원본 사진의 외설적 이미지를 더 씌우는 오류를 나타낸 겁니다. 문제가 나타난 두 서비스 모두 유료란 점에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예. 스노우 앱은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만 다운로드 수 1억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대중적인 앱입니다. 소다 앱 역시 1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대중적인 그런 서비스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무려 70%가 여성인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두 앱에서 AI의 합성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결과물이 나온 셈입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피해 정도가 꽤 심각한데요. 저희 매체에 온 제보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2명입니다. 네. 예, 먼저 스노우 앱을 통해 피해를 본 사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노우 앱에서는 유료 서비스인 AI 헤어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진을 넣으면 머리 모양을 다양하게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 스노우 앱 피해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던 중 충격적인 결과물을 봤습니다.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 단발컷 사진의 모습이 상반신이 모두 그 나체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맞습니다. 이 유료 서비스를 스노우 앱을 이용하는 이 피해자가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내 머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려고 넌 이용했는데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거다. 맞습니다. 예, 꽤나 그다음에, 심각한 문제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소다 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좀 나타났는데요. 예. 이 피해자는 소다 앱 내 유료 서비스인 AI 배경 편집을 사용하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다 앱에서는 유료 서비스인 AI 배경 편집을 그러니까 사진 배경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증명사진을 넣었더니 그 증명사진 아래에 모습이 가슴으로 양손을 움켜쥐는,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듯한 모습이 합성된 걸 보고 결과물이 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라고 그러게요.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능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편집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직접 넣어 결과물을 받는 유료 서비스에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서 이를 운영하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취재 과정에서 자문을 구한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회사의 기술적 미흡이란 일종의 폭력에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제 오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뭐가 오류라는 건지는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오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먼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오류가 확실하다면 이거는 이제 이 앱을 만든 이 회사, 그러니까 네이버 자회사죠. 스노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놨는지, 네, 네, 이때 오류의 그렇죠. 원인을 명확하게 앞으로는 절대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한 건지 이 부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네. 왜 이게 오류입니까? 그렇죠. 이게 좀 그 지점을 좀 설명해 드리려면 오류를 일으킨 기술인 생성형 AI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네. 사용자의 질문에 유려한 답변을 내놓는 오픈 AI 챗GPT가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 오류가 나타난 스노우와 소다 앱 서비스에도 이런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문장으로 입력하면 이를 생성해주는 AI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스노우가 사용하고 있는 AI가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외설적 이미지를 원본에 덧씌운 게 이번 오류의 핵심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오류는 생성형 AI를 썼기 때문에 나타난 네, 거다. 그렇죠. 네. 회사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없는 거죠. 네, 네. 그 부분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예. 설명을 차근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네. 생성형 AI 결과물은 통상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AI에 무엇을 학습시켰는지에 따라 생성되는 글이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노우가 AI에 외설적 이미지를 학습시켰다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인데요. 회사는 이 지점에 대해서 AI가 부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해낸다라는 점은 고개를 숙였는데 AI 학습 데이터에 의도적으로 선정적 이미지를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네. 스노우가 이런 답변을 내놓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두 앱에 적용된 AI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인데요. 영국 기업 스테이블 AI에서 개발해 오픈소스로 배포한 모델입니다. 아. 네, 스노우는 자체 개발한 모델이 아니라서 AI의 학습 데이터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스노우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선정적 이미지가 학습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적절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 기술을 자체 개발해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에 입력하는 문구를 적절히 걸러서 안전한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을 사전에 이제 밑단에 깐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필터 기술이 미흡하게 작동했고 이에 따라 부적절한 이미지가 생성돼 피해자가 발생한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픈소스를 가져온 거니까 사실은 걸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일단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스노우가 이 오픈소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AI라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 오픈소스에서 가져올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필터 기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흡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냥 드는 궁금증은 부적절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굳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 생성형 오픈소스를 꼭 써야만 했느냐라는 의문점이 하나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필터 기술이 미흡했다라는 거를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제 사고가 터져서 피해자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렇죠. 회사 측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럼요. 피해자분들한테 회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피해자분들한테 뭔가 보상을 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취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환불 조치는 이제 당연히 진행을 그건 당연한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뭐 재발 방지책이나 그 우려하는 지점들을 해명을 하기도 했고 직접 사과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상한 문제는 회사의 법조
팀과 이제 고객센터와 함께 이제 소비자와 논의를 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필터까지 마련을 했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러니까 필터 기술이 아직은 미흡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 오픈 소스를 쓴 이거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앞서 말씀 스노우 앱이나 소다 앱에서 이 기능은 이제 아예 이제 뭐라고 합니까? 폐지? 뭐 이렇게 없애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때문에 이제 반쪽 대응이라는 좀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네. 스노우가 내놓은 재벌 방지안을 좀 보면 필터 고도화가 주된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필터로 가겠다? 예,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아까 생성 AI 구조를 좀 말씀드렸지만 AI가 외설적 이미지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오류가 나타난 AI를 뜯어서 학습된 데이터에 선정적 이미지를 배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노우가 두 앱의 사용지형인 모델은 영국 기업이 개발한 건데요. 즉 스노우에는 AI 모델 수정 권한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필터 기술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스노우에 적용된 AI 모델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스노우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필터 고도화 기술만으로는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을 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기도 한데요. 물론 회사는 이번 문제가 발생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교체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의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엔진을 이제 사용하기로 한 건데요. 네. 그러나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 데이터에 선정적 이미지가 포함된 구조라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스노우 AI가 외설적 이미지를 합성한 건 그동안 세간에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 물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게 또 업계의 예. 공통된 시각입니다.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닌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성착취물 제작을 의도하고 개발된 딥페이크 생성형 AI와는 서비스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설명입니다. 스노우에서 외설적 이미지가 합성된 건 생성형 AI의 한계로 꼽히는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현상으로 인한 사고에 더 가까운데요. 다만 학습 데이터의 선정적 이미지가 완전히 배제됐다면 AI 환각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사고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기도 합니다. 스노우가 내놓은 필터 기능 고도화의 중심에 재벌 방지되기 반쪽 대응에 근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천 소스에서 그러니까 뭐 성착취물뿐만이겠습니까? 부정적인 것들 되게 많죠. 그렇죠. 네, 네. 폭력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에서 네. 충분히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거고. 근데 이제 AI 생성형 AI 그 AI 기술은 요거를 이제 지들이 사람이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또 이렇게 그렇죠. 네. 사람이 이걸 좋아하니까 인간이 좋아하니까 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겠지. 통계적인 접근입니다. 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운 건데 할루시네이션 말씀도 사실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AI가 내주는 답이 다 100% 팩트가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AI가 좋고 이게 AI가 되게 똑똑하니까 얘가 하는 얘기는 다 팩트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문제가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건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런 엣지단 그러니까 소비자단에 있는 이런 회사에서 뭐 서비스 회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LLM 기술을 아예 개발을 하는 그런 뭐 빅테크나 네. 뭐 오픈AI 이런 데에서 아예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지점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 성착취물의 피해가 세계적으로 좀 확산하자 주요 국가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규제를 좀 마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어도비, 엔트로피, 코이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죠. 이들은 9월 12일에 미국 백악관의 중재로 발표한 서약에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삭제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메타, 틱톡, 범블, 디스코드 등도 이미지 기반의 성적 확대 방지를 위한 자발적 원칙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카메라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스노우가 이런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점입니다. 자체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축한 게 아니라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라서 스노우와 소다 앱에 적용된 AI 모델을 좀 바꿀 수가 없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AI 모델을 개발한 스테이블 AI는 지금까지 나체 이미지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없어서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스노우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앱을 과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유료인데. 그렇죠. 회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매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피해가, 뭐 피해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한 부분이니까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네. 있을 거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잘못하면은 이게 사실은 뭐 나 혼자 보고 말면은 뭐 그럴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이미지라는 맞습니다. 게 그렇지는 네. 않잖아요. 네. 어딘가 저장이 되고 네. 데이터로 형태로 그게 있으니까. 어딘가로 또 네. 유출될 수 있는 여지가 100% 없다고 보시면 요즘엔 저 뭐야 개인정보 유출이 또 워낙에 그렇습니다. 흔한 세상이니까 네. 참 그게 참 걱정스럽네요.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이 이제 국정감사 곧 시작될 텐데 거기서 일단 다뤄지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 김창욱 스노우 대표가 직접 국회 감사장에 네. 좀 출석을 하는데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김창욱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이 최근에 의결되면서 관련 내용이 국감에서도 좀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창욱 대표는 구체적으로 10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요. 이혜민 의원이 김창욱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좀 보면 딥페이크를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AI 합성 오류와 후속 대처 등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국내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예. 이 데이터로 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회사가 생성 즉시 서버에서 삭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데이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출 우려가 100%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대중적인 사진 앱에서 유료 서비스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난 만큼 치밀한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 앱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우 다양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있죠. 딴 데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데일리의 제보를 이코노미스트의 제보를 네. 한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데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고 또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에 나와서 이제 김창욱 대표가 어떤 정도의 대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 기자 말씀만 들어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다라는 게 좀 한계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어쨌든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참 정 기자 마지막 방송이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동안 IT 관련돼서 좋은 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